2월 2일의 이윤정입니다. 이현주입니다. 이는 저희가 부부가 만든 아티스트 그룹이고요. 음악도 하고 또 이제 설치 미술, 저는 음악과 함께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주 건강한 뚱뚱한 시화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매력적인 점은 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도 항상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이 항상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그 겨울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날씨가 되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품목풀을 사용해보니까 한겨울에도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을 시화와 같이 부가부기를 타고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 가벼움에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도 뭐 공구차 또 연구차 여러 셀렉샵들을 다니긴 하는데, 비이커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 상품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친구가 하는 댄스 스튜디오인데요. 친구 아이도 있고 저도 부담 없이 시화를 데리고 와서 노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가 퍼포밍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플라트는 서울 강남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제가 레지던시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레지던시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설치 미술이랑 페인팅, 조각, 오브제들 이용한 작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의 매력은 그 트래디셔널함과 인터내셔널하고 또 빠른 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